네, 리서치 슈퍼위크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우 연구위원 모셨어요.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정유 쪽도 좀 보고 네. 또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사실 최근에 뭐 석유화학은 워낙 좋아요. 알게 모르게 엄청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뭐 주가가 굉장히 좋고. 다만 정유는 약간 방향을 트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절대적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내년은 어떨까요? 그래서 유가 전망을 좀 우선 간략히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확실히 저유가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E&P 쪽 업체들 KPEX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300조 이상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 석유 생산량들은 약 200만 BD 정도 감소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OPEC의 그 잉여 생산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만약에 재고랑 수요가 정상 수준이면은 유가는 지금 60불 이상의 뭐 펀더멘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재고라든지 수요가 아직까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투자 뭐 정면 표 하나 보시면 확실히 오일가스 쪽약 30, 전년 대비 32% 감소하면서 거의 300조 이상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지금 바이든이 완전 당선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뭐 바이든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 되면서 뭐 이런 부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만, 바이든의 정책 중에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게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만약에 이란 그 트럼프처럼 뭐 이란 쪽을 제재는 안할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수적으로 이란 쪽을 만약에 제재를 약간 풀어 주게 되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이란 생산량 한번 보시면 뭐 트럼프 집권 이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이런 부분들을 좀 추레하게 되면은 200만 BD 이상의 생산량들이 좀늘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이 되더라도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쪽도 많이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은 많으면 100만 BD 정도까지 원유 생산량들이 늘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가는 하향 안정화를 기록하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 구조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셰일 업체들이 여전히 저기 그 누가 올라오면 또 뽑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단은 제한됐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네. 저기 그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어떻게 그렇죠. 움직이냐가 더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제 마진 전망은 어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확실히 정제 마진이 중요하고, 차트 한개 보시면 그 복합 정제 마진, 그러니까 벙커스틸을 다시 한번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만든 복합 정제 마진으로 적자 구조 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근데 2008년도 이후 지금 두 번째 적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아시아 쪽뭐 항공유라든지 가솔린 수요들이 많이 상당히 급격히 하락했고, 중국 쪽 티팟 가동률이라든지 중국 설비들이 작년부터 증설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물량들이 들면서 올해 정유 수급이 상당히 많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전망이고요. 그 올해 차트 하나 보시면 올해 원유 수요 감소량이 700에서 800만 BD 정도 많이 그 코비드 때문에 감소하는데요. 증설되는 물량들, 올해 늘어나는 물량들이 약 90만 BD 정도 되고, 내년도 증설되는 물량들도 한 100만 BD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코비드가 완화되면서 석유 수요들이 좀 증가하게 되면은 원유 수요는 뭐 높게 보면 500에서 600만 BD 정도 늘수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올해 뭐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정제 마진의 움직임은 그것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정제 마진 높아지는 것이고, 석유 제품. 석유 제품. 네, 맞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그 내려오는 거. 그러면 결국은 뭐 유가 움직임하고도 뗄래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겠네요. 일정 부분 뭐 어차피 유가가 뭐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의 근간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저유가 기조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수요가 밑받침되게 되면은 제품가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정제 마진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확대되는. 올라갈 수 있는 의미 있기 때문에 정유법은 아직까지도 수요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재고들 저도 뭐 그 위성 사진 계속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각 지역들 재고가 조금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긴 합니다. 위성사진 보면 재고가 보입니까? 네. 꽝이 네. 내려가는 각도 뭐 이런 거 보고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위성 그 배스에 트래킹되는 것들이 다 나와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저는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상하이 쪽, 싱가포르 쪽, 국내 쪽, 미국 쪽들 다 그 카고의 그 배스에 좀 그 석유 제품들을 저장해 놓은 물량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완연히 감소하긴 했습니다. 네. 그 이 정리하기 전에 정유 쪽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정유 쪽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IMO 2020이고 네. 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올해 시작되면서 네.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려서 네,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마무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IMO 임팩트가 뭐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많이 깨졌고요. 네. 확실히 중국 쪽 로스 오브 퓨어오일 증설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뭐 수요가 급감하니까 마진이 개선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효과들은 뭐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뭐 크게 개선은 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이어는 네.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정유 쪽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유가는 낮은 수준 유지될 거고 네. 아직은 살아나지 않은 수요가 내년 이제 말로 가면서 조금 살아나는 흐름 보이면 마진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네. 그러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년도 정유 업황은 상저하고 상저하고 네. 상저하고 예 네, 비겁한 얘기지만 그렇게 네. 조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재고라든지 백신 또 개발되면 정제 마진이 확 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재고 트래킹이라든지 마린 트래킹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내년도 하반기 정유 업황들이 조금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레버리지가 큰 SOIL도 뭐, 예, 조금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SK 이노베이션은 네.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뭐, 이제 순수하게 정유만 있는 게 아니고 네. 2차전지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야, 테슬라 시가총액을 차치하더라도 네. CATL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조고요. 뭐 LG화학도 한 뭐 60조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니오라든지 샤펌 같은 전기차 업체들도 80에서 30조 정도 돼요.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설 완료해서 올해 캐파시티 배터리 캐파시티가 30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났고요. 2023년도에는 85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캐파시티 증설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수주 되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 많아지고 있긴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지금 뭐 한 17조 정도. 네.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SOIL 일단 뭐 정유 쪽 본다면 네, SOIL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네, 거고 네, SK이노베이션은 네. 거기에 배터리 쪽의 가치까지 네.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화학 업종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분위기가 워낙 이제 연말로 오면서 네. 굉장히 좋아요. 내년에는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도 더 오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상고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역시 코비드 때문에 미국 쪽 건설되는 에탄 크래커들 건설들이 조금 많이 지연됐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CTO, MTO든 석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석유화학 증설 프로젝트들이 좀 내년에도 좀 연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 이제 크래커 늘어나는 것들을 한번 뭐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에탄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2017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에틸렌 증설 물량이 1차 입원 물량이 1200만 톤 정도 됐어요. 근데 최근에 뭐 EMP 쪽 KPEX가 없기 때문에 에탄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에탄가가 급격히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에틸렌 2차 증설은 2023년까지 약 4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타이트해졌다. 미국 쪽은 이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네, 중국 증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에탄 크래커 뭐
영향들은 그렇게 크게 제한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미국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라이온델바젤 주가 보시면 국내 NCC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게 COTC 프로젝트라고 이거를 풀면은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유로 바로 케미칼로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업체들이 이제 석유 1배럴당 40~60%를 화학 제품들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프로젝트들이 뭐 한 4기 정도가 이미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2기 정도 프로젝트들은 경제성 하락으로 좀 프로젝트를 재설정 중이기 때문에 네. 중국 사우디발 COTC 프로젝트 증설은 이제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COTC가 그 빈살만이 저기 그 왕세자가 되면서 원유를 팔지 말고 우리도 가공하자. 네. 네, 네.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맥을 짚으셨네요. 네. 근데 이게 투자하려면 정제설비랑 그 크래커를 같이 줘야 되잖아요. 기본이 10조예요. 네, 네. 아니 뭐 사우디에서 10조는 껌값 아닙니까? 그런데 뭐 코비드 와면 하면은 건설 인력도 좀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국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COTC 프로젝트를 재설정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공급단에서는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이고 수요단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석유화학 제품들 대부분 없어서 못 팔아요. 네. 그 정도가 올라온 이유가 있군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위적으로 전 제품들 마진들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서 마진율을 트래킹 해봤을 때 2015년, 16년, 17년 슈퍼사이클 그리고 2010년, 2011년 이때 사이클이랑 유사한 사이클을 그래요.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차트 하나 보시면 이게 네. 2010년도, 21년도 이제 에틸렌 순증 물량인데요. 네. 야 내년에도 천만 톤 늘어나는데 공급 과잉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만 그 코비드가 뭐 좀 완화돼서 내년도 세계 GDP가 한 5.2% IMF 추정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승수를 적용해서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에틸렌 수요도 공급 증가되는 거에 맞춰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코비드 관련된 올해 반사수에 좀 있었지만 그 피해되는 수요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수요 발생하면은 내년도는 오히려 수요가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면은 플랜트 가동률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플랜트들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들도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공급이 또 타이트해지고. 네. 그러면 유효 가동률들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소화기 같은 거 넣고 안 되나 몰라. 그거는 네. 어떻게 안 되나 봐요. 근데 뭐 폭발하면은 네. 뭐 KFX 투자도 큰 설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워낙에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루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안전 관리들을 열심히 하고 네. 뭐 안전 기술들도 세계적으로 역량들이 있는 상황인데도 네, 그런 사고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사도 중요하잖아요. 네. 납사 쪽은 좀 어때요? 그래서 납사 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내 NCC 업체들 주가 상승한 거 보시면 네. 납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제품가가 오르니까 스프레드가 개선됐고요. 납사가 주요 공급처가 결국에 정유사들의 납사잖아요. 근데 정유사 다른 석유 제품들 수요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납사 일드들을 늘리면서 납사가 예상보다는 공급 과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사 가격이 못 오르는 거예요. 네, 납사 가격이 지금 수요에서는 보통 한 600불에서 700불까지 올라가는데 납사가 오히려 일드가 늘어나기 때문으로써 공급 과잉이 늘면서 납사가 지금 400불대 계속 머물고 있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일드는 수요를 말씀하시는 네, 수요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아시아 에틸렌 통합 마진을 보시면 네. 에틸렌을 100원에 판다. 그러면 프로필렌 부타딘 뭐 BTX 같은 부산물이 원가 차감되니까 100원에 팔면 마진이 94원이에요. 마진율이 94%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시황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요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조금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 네. 자동차 시장이 워낙 좋아서 네. 그쪽으로 네. 들어가는 또 그 화학 제품의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전망도 네,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뭐 상분기부터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 자동차 판매량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뭐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ABS 같은 경우는 뭐 가전 쪽에도 들어가지만 네. 자동차 내외정제 쪽에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ABS 가격도 최근 뭐 1,000불에서 2,000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마진율도 좀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 아,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부타딘 네. 가격, 원재료 가격 올랐지만 LG화학은 캐파시티가 204만 톤으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도 각각 67만 톤에서 25만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BS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수혜가 이 업체들에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타이어 쪽에 합성 고무 쪽 들어가잖아요. 네네. 금호석유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특수 고무 비중들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SBR, BR 같은 범용 고무들도 좀 있기 때문에 범용 고무도 최근에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 내년도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합성 고무 마진들도 내년에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쪽 보강제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더가 네. 올해 코비드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가중률들이 좀 내년도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각각 세계 마켓쉐어 1에서 2위 업체거든요. 거기에 따른 레버리지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업체들도 최근에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조금 뭐 아무 들어도 용어가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PX 쪽은 어때요? PX 쪽이 방향적 쪽이고요. 국내 석유사들도 만들지만 정유사들도 조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OTC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PX 설비까지 같이 통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PX가 올해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섰던 거예요. 차트 하나 보시면 이제 중국 쪽 뭐 세계 필두로 TPA 쪽 증설들이 올해 내년 상당히 많아지겠고 PX 생산 능력들은 내년도 좀 급감하기 때문에 PX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좀 쉽진 않겠지만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스프레드들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국내 뭐 화학사, 정유사, 방향적 쪽 마진율들은 내년도 하반기엔 개선되겠죠. 이쪽도 마진이 이제 반등할 네. 걸로 네. 예상을 한다. 네. 말씀하셨지만 워낙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 쭉 들었기 때문에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석유화학 업체들 주가 좀 많이 상승했지만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다라고 봐서 내년도 업황은 상고하고 상고하고 네, 화학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유가 기조가 유지하는 상태에서 공급단의 물량들이 좀 지연되는 물량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만약에 코비드가 조금 완화되면은 전방 산업들 수요 개선되면서 폴리올레핀, 폴리머 수요들도 동반 증가할 거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따른 뭐 수요 개선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뭐 3, 4분기 가전 교체 수요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수요들이 붙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는 단년에 끝나진 않을 거라고 봐서 내년도도 좀 이어질 거라고 봐서요. 수요 예상보다는 훨씬 더 튼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C 업체를 필두로 네. 뭐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배터리 뭐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네. 배터리 주식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네. 말씀드렸고요. LG화학은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 그 사이클에 완전히 올라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올해 판매량이 5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내년도 100만 대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특히 SUV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테슬라 모델 Y 판매 물량들이 확 늘 겁니다. 근데 모델 Y 배터리를 누가 공급하냐? LG화학이죠. 근데 그 대신 에너지 솔루션 떼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지원법으로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 치면 지난 얘기고 네. 거기에 이제 편입되시면 몰입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반영하고 무조건 올라타라 아니야? 네, 무조건 올라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실적이 분기별로는 변동성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이 배터리 뭐 화재 이런 거 발생하면 충당금이 설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기에는 좀 실적 변동성들이 있겠지만 원통형 정지 마진율들 좀 충분히 고려하시고 내년부터 추가적인 뭐 전기차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당금을 제외한 전지부분 실적은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LG화학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뭐 롯데케미칼 쪽 뭐 태안유화 조금 리포트들 좀 작성했지만 네. 뭐 납사 기조 유지되는 상태에서 뭐 롯데케미칼은 올해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거든요. 허리케인 영향도 있었고 대산 크래커 폭발 사고도 발생했고 이런 것들 뭐 내년에는 또 기저효과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되는 폭들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좀 봐서 롯데케미칼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롯데그룹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장 그 롯데 회장을 필두로 뭐 모빌리티 소재 쪽도 상당히 많이 강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화학 뭐 아무래도 화학 출신이니까 화학에 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효성 3계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각인을 시켜드린 게 부모에게 빚을 엄청 물려받은 전문직 직장인이다 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면을 설명 안 드린 게 빚을 왜 졌냐? 이거는 과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뭐 동네에서도 1등 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외를 통해서 각 업체들 다 세계 1위 점유율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코라든지 스판덱스 이것들이 업황이 돌 때는 스프레드가 확 도니까요. 최근에 주가 상승했지만 저는 내년도도 추가적인 주가 실적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효성 3계사는 최근에 또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외 받고 아이비리그 같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 과외를 받았죠. 이제 네. 거둘 게 있으니 네. 뭐 그 빚은 네. 그래요. 네, 효성화학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일단은 LG화학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롯데케미칼 그리고 또 효성삼사 네. 이렇게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정유업종, 화학업종에 대한 내년도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